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기 개그맨 미키 꽈랑소입니다. 이부호입니다. 이제 다 왔으니까 이모카세 먹으러 가자고요. 이모카세? 네. 와우. 오케이. 몇째 이모야? 셋째 이모. 이모 주문할게요. 카메라가 좀 많아졌죠? 우리 집 근처에 있는 호남 진식당인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원래는 이모카세가 없었어요.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아니 여기 이렇게 맛있고 이모카세 하면 대박 나겠는데?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이모카세? 그게 뭐야? 뭐 음식이야? 음식이야? 그러니까 이제 오마카세는 뭔지 알아? 알지. 이모들이 원하는 느낌으로. 아 그때그때마다? 그래서 내가 이모카세 하지 말고 당수카세나 시수카세 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모카세로 갔네요. 제부카세도 있는데. 근데 가격이 충격적이야. 23,000원. 인사해주세요. 그 누군지 모를 수 있으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유 설대 나영 이모. 네, 저 나영이에요. 아유 이름 이쁜데요? 여기에 뭐라고 적혔냐. 네. 나영이 이모 예쁘다고 하면 없는 메뉴 막 나와요. 예쁘십니다. 아까 머리에서 샴푸 냄새가 아주 많이 나더라고. 아 형수님이 비누로 머리 감아요? 아 비누예요? 아니 형수님이 이모카세 두 개랑 어디 소맥으로 먹을래요? 소맥. 아니, 네, 그럼 뭐 소주 하나? 맥주 하나? 맥주 원래 제가 먹던 걸로. 아니 근데 이게 카메라 이렇게 촬영하니까 어떤 거 같아요? 떨려요. 아 진짜? 진짜 떨려요. 내가 화면 빨리 안 맞아가지고. 아. 머리 스타일은 옛날에 약간 걸그룹 에코 알아요? 에코 알지. 행복한 날을 폭탄 머리 하신 분 그분 헤어스타일인데 지금. 아니 미리 연락을 한 거예요 촬영 온다고? 아니 화장을 신부 화장을 하셨네. 샵에 갔다 온 거 같은데 이거 촬영한다고. 아주 펑펑 터지는구만. 이모카세로 준비하겠습니다. 네. 와우. 와우. 기본 반찬이 이게 23,000원인 거죠? 다 때려부실 거. 이거는 엎어버리지. 설마 광고가 아닌 식당인데. 야 아우야 한 잔 말아 말아. 아니 네, 맞습니다. 아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좀 미칠 때가 있어. 어우 내일 또 제주도 가야 되는데. 자 이렇게. 아 이게 깨지겠다. 어씨. 네. 그 깨지는. 오야야야. 오케이. 오. 와이. 얼굴에 부어 말어. 야 게스트 모시고 해봐. 눈에다 야 눈에다 해봐, 눈. 어이 야. 오케이. 아 나온다. 어서. 오케이. 거의 뭐 수도꼭지처럼 나오네. 아씨. 오케이. 아 오케이. 퍼포먼스도 이거 좀 어설프게 됐네 이게. 아 지금 좋았어. 일단 또 시키고 또 하면 돼. 지금 조회수가 잘 나야 될 거 아니야. 솔직히 형은 아 얼굴에 뿌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했어 안 했어? 야 그 눈 쪽에다가 뿌렸으면 많이 나올 것 같아. 여기인데. 아 아유 아유. 아 우리 광구라 맛이니까 맛있네. 짭조름하게 이게 뭔.. 아 꼴뚜기 젓갈이구만. 어우 짜. 너무 맛있지 뭐. 아니 근데 23,000원 이모카세면은 아니 메인이 나와야지. 이거 보고서는 뭐 일반 식당에 또 사장님도 미인이시고. 이거 와, 오, 야, 이런 게 정성인 거, 이 깨뿌린 거 있지. 이렇게 눈으로 먹는 거거든 이런 게. 이거 찍는다고 잘 주지 말고 원래 주는 대로만 네, 주세요. 그렇게. 아 진짜로? 네. 저 연예인 왔다고 너무 잘 주지 말고. 저 오늘 메이크업을 좀 안 하고. 이 색깔 봐봐. 와, 이 소고기 같아. 이게 너무 오버한 건데. 이렇게 해야지. 내가 단양끼리끼리보다 더 쓰임새가 좋잖아. 김치 딱 싸갖고 고추도 한번 넣어볼까?
이게 이런 데는 이게 소주가 들어가야 돼. 이게 엄청 맛있어 이런 게. 나도 모르게 두 손으로 갖고. 아, 또 예의가 봐라. 로봇샷? 아니 그냥 먹어. 알았어, 설정 안 할게. 고기가 부들부들하네. 아, 오늘 광주에서 자고 가야겠다. 형, 씻을 거야? 아, 집에 가야겠다. 씻을 거면 우리 집에 자게 해주고. 내가 얘기했잖아. 형은 저기 좀 구박한 점 있다고. 물에 같이 생긴 분이라고, 샤워하면. 응. 이게 매일매일 바뀌는 거야. 이거 안 나올 수도 있겠네? 이게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지, 그날 그날. 나 매운 거 잘 먹거든. 다음에 그런 거 뭐 매운 뭐 짬뽕, 뭐 돈가스 이런 걸 날 데리고 가란 말이야. 그래서 조회수 잘 나오지. 너 단지만 데리고 가지 말고 딱 형 데리고 가면은 형이 그 형이 이제 무지하니까 쏙끼기가 쉽다고. 그래? 그러니까 유명한 집 데리고 간다 그러고. 예, 그런 데 데리고 가면 이제 이게 재밌는데 형은 이미 나를 그런 데 데려가 주세요 막 원하는 눈빛인데 거기 데리고 가면 리액션이 안 나올 거 아니야. 아니야. 나도 그 사람마다 이제 맞게끔 기획을 하는 거지. 그러면 거잖아. 너도 그냥 모른 척하고 날 데리고 가죠. 내가 난 진짜 모르는 거니까. 근데 전화할 때 뭐 찍을 건데 계속 물어봤잖아.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니 다음부터는 그냥 자연스럽게 데리고 와. 매운 거 뭐 괜찮게 먹어 형도. 이것만 해도 한 2만 원씩 되는데 일단 더 나와봐야 되는 거야. 요게 이제 기본 4개 나오고. 오. 깻잎에다가 한번 싸먹어봐. 와. 나무미끼 흥신소에서 누구 거를 좀 제일 재밌게 봤어? 사실 나는 윤영빈 거를 좀 너무 그 첫 스타트부터 너무 재밌었거든. 왜냐면 그 왜 있잖아 사람이 걔를 너무 잘 알다 보니까 걔한테 그냥 웃긴 거야. 너랑 둘이의 또 케미가 있고 내가 봤을 때 형빈이가 너를 많이 의지를 한다. 너랑 윤영빈하고 같이 엮여있는 걸 보면서 한때 나도 너희들하고 같이 방송했어. 싸움의 기술. 그거 좀 괜찮은데 좀 주위 친구들이며 누가 막 얘기한다면 엄청 재밌었다고. 삐각삐각 했던 그거 말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 맞은 내 유행어지. 문제는 이제 그러니까 격투기도 뭐 형빈이 형 있으면 로드 FC에 잘못된 걸 까고 또 저기에 잘못된 거를 좀 까고 뭐 비판하고 그래야지 이제 사람들은 그러면 사람들은 막 너무 재밌어해. 근데 관계자들은 까이니까 그게 싫은 거야. 아 윤현빈이 그 새끼가 문제네. 그게 격투기 선수야 코미디언이야. 야 추성훈 형이지. 일본 거면 한국 사람이라 그러고 한국에 오면 또 일본 사람이라 그러고 이제 표현 잘했어. 이제 여기 오면 격투기 선수라 그러고 거기 가면은 다 센 애들이잖아. 그럼 거기는 이제 개그맨이 되는 거고. 격투기 선수가 나한테 팬이라고 전화가 왔어. 누구? 아, 만나죠. 권한 소리가. 아, 네. 권애송이. 너 개 세네야. 세든가 말든가 강경 발언을 해야지. 아, 그래? 시청자분들은 그 새끼가 나한테 가르치지 않더라고. 편집해 줄 거지? 아니. 아. 내 거는 편집하고 형께 나갈 거야. 아니, 그거 왔어. 권한 소리가 딱 오더니 아, 팬입니다. 딱. 딱 맞췄네. 안주가 딱 맞았네. 와우 이거 또 뭐야? 생선구이. 와. 야 이제 육지 동물 먹었더니 바로 바닷고기로 바뀐 거야? 어. 야 좋다잉. 형이 따랐어. 대가리부터 바로 봐서야지 그냥. 야 그런 거는 형 전문이야. 대가리 좋아해? 응. 오. 아, 또 콧볼을 막 해야 돼. 이거를 안 찍고 싶었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내가 못 올까 봐 이제. 막 기도하지. 나만 가는 가게로. 아.
이렇게 되니까는 다음이 뭐가 나올까가 궁금하다. 그래서 정해져 있는 게 없다며. 나도 오늘 뭐 나오는지 모르고 온 거라니까요. 심지어 어저께 먹었어. 어저께 먹었는데도 다르게 나와. 와. 이거는 꽃게탕입니다. 뭐 꽃게탕이요? 아니 이모, 어? 원래 손님이 왔을 때 주는 만큼 우리한테 줘야 돼요. 그래서 메뉴는 맨날 틀리니까. 찍을 때만 더 많이 주고. 아니, 나중에 손님들 왔는데 적게 주고 이러면 나 욕먹습니다. 난 더 주면 더 줬지. 근데 이제 메뉴 틀려지는 거는 얘기해줘야 돼. 똑같이 나. 나영이 이뻐요 그러면 바로 그냥. 몇 살이에요? 결혼하셨어요? 예? 다섯 살이요? 내가 너 음식 까다로운 거 알거든. 그 단양 회수산부터 해서 단양 얘기 빼야지. 다양 얘기를 어디서 하나? 뭐 많이 먹다 보니까 나도 입이 고급이 됐는데 솔직히 뭐 나는 이 정도 마시면은 저희 모두 이제 고생했잖아. 누구든 다 고생했는데 이 정도면은 진짜 세상의 빛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나도 이 정도 있으면 제아에 있지 않고 메인 MC급으로는 아니지만 그 밑에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이 나를 너무 몰라주네. 나를 보는 듯한 느낌이야. 이렇게 맛있고 싸고 좋은데 왜 사람들이 몰라줄까? 근데 여기는 기회가 없었고 그쪽은 기회가 있지 않았어? 그 이은규 선배님이 또 시드메 그것도 나가서 했고 프로그램 같이 했잖아요. 아,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기회가 있었다고 보는데 네가 어떻게 그 내가 좋아하는 올림픽 선수 유도 선수 걔네들 쌍둥이를 네가 어떻게 알겠어? 비나리지. 자, 이때도 봐봐. 이렇게 가봐. 여기서 좀 더 용기 내면은 방금 단 거? 여기에 이제 이거를 물어가지고 이제 여기에 막 물집이 잡힐 생각은 왜 안 하는 거야? 야, 여기서 좀만 더 용기를 내면 되잖아. 잠깐 용기 여기까지 다 했어. 근데 여기서 더 이상 안 들어가. 내 본능적으로 팔을 지탱하게 되고 좀만 더 용기를 내면 스타가 될 수 있다고. 여기서 좀만 더 용기를 내면 단양 띠리띠리를 이길 수 있다고. 잠깐만 있어요. 살짝 되고 싶은데? 아우야. 와, 이거. 두 분 한번 먹어볼까? 꽃게탕. 이거 좀 더 끓여야 돼. 응. 맛있어. 어릴 때는 한 가지 안주에만 먹었거든? 응. 제 나이가 이제 거의 50이 다 돼가니까 여러 개 깔려있는 걸 좋아해. 나이 50이라는 거 왜 이래 서글프냐? 해놓은 것도 없고. 포르쉐 산다며. 아, 포르쉐. 일단 계약은 이제 10만원 너도 알잖아. 너 지방에, 너 계약했지? 지방엔 전기차를 계약했어. 어. 2년 뒤에 나오니까 나는 2년 뒤에 많이 잘 돼 있을 줄 알았어. 그때보다 어떻게 보면 더 후퇴했고, 그때는 뭐 못 배운 놈들도 했고, 일꾼의 탄생도 했고, 코빅도 했고, 천하제일장사 씨름도 했고, 유튜브도 했고, 이제 더 많았고, 지금 좀 더 줄어들었지. 그래서 한 두 번 정도 지방엔 전기차 타는 거 올리고 비싸지 지방에. 세 번째 컨텐츠는 이거 내놨습니다로 이제 가는 거지. 40분 연락 주세요. 아니 내가 이게 있어. 광수 너는 형이 너를 오래 보면서 느낀 게 너는 그냥 직선이었어. 오로지 개그만 했다는 거지. 네가 장사를 해서 말해본 것도 없고 그냥 쭉 일직선이었다. 그거를 내가 가까이서 너를 보는 것보다 주위 사람들이 얘기해서 맞는 것 같다. 고집도 셌고 잘 되려고 막 더 높은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한테 아무 떤 적도 없고 만약에 너랑 친한 사람이 내가 인정하면은 아무런 답이 없어. 근데 주위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이번에 술 먹으면서 그걸 느꼈지. 그만큼 개그맨들의 팬이잖아. 그러니까 팬층이 강하거든 개그맨들한테. 재밌잖아 웃기고.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씨발 술 취하고. 여기는 이제 사장님이 유튜브 찍으라고 이제 딱 내어준 자리. 야, 근데 여기도 분위기가 나. 근데 마치 막 학창시절 때, 대학교 때. 대학교 어디 나왔죠? 대림대학교. 그 신도림 옆에 대림 거기 말하는 거. 아니지, 건가? 저기 안양의 대림인데 거기 이제 야간 나왔어요. 근속조리 학과. 여기 그 그림 나오게 하면 글라스에다 먹어야 돼. 여기. 그러면 단양 띠리띠리를 이기지. 그니까. 아유, 글라스 하나만 주세요. 나 그림 나오게 해줄게, 제대로. 글라스?
네. 소주 딱 이렇게 먹어야지 딱 나오거든요. 얼음 안 넣어도 상관없겠어? 아이씨. 아니요. 아니 이거 그냥 먹으면 죽어. 제발요. 조카들이랑 인삼주 따라가지고 먹는 거 그거 한 잔 먹고 찍고 갔다니까 나는. 너 이런 것도 있다? 이거는 구독자분들도 알아야 되는데 나 같은 사람을 만나면서 네가 인덕이 더 쌓이는 거지. 아직도 부엌을 만나? 나는 항상 얘기하지만 나는 인기 있다고 그 사람 그러니까 뭐 그게 일부러 그 사람 싫어하는 게 아니라 보면 유튜브들 전부 다 잘 되는 거 뭐 인기 있는 애들 가지고 다 막 콜라보하고. 야 저번에도 민상이도 그 얘기하더라. 광수가 아직도 너를 챙겨? 이렇게 되는 거 알지? 나는 이제 누가 잘 되든 안 되든 그냥 그 사람이 좋으면 계속 와 이건 뭐 이모가 봐봐 방송을 모르는 게 이런 거를 숨겨놨네 안에다가. 이게 자양띠리띠리 같이 행동하고 그래. 색깔이 딱 빨간 걸 보여줘야지. 자 와 이렇게 해서 이거 지금 이거 바로 먹으면은 그냥 가니까 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미더덕 지금 먹으면 바로 이거 입천장 다 까지는 거야 이거. 이걸 다 마신다고? 오늘 누구 생일이냐? 마실 수는 있어. 근데 네가 편집점 이게 사람들이 속일 수도 있으니까 그대로 잡고 나 그대로야 봐봐. 이거 떨어줘야 되니까. 와 후식은 맥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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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를 위해서. 아 이건 인정해 줘야 된다. 와 마지막 멘트. 구독과 좋아요. 아. 본인 유튜브 말하는 거죠? 아이 우리 미키 광수. 아 본인 유튜브는요? 내 건 버렸어. 아 너만큼의 기획력도 없고. 아 이거 뭐 장비가 몇 개야? 이 정도 열정이면 다이아트가 할 수 있겠어? 얼음을 깨고 들어오는 것보다 대단한 거야 그게. 왜냐면 이건 암에 걸릴 수가 있거든. 야 고맙네. 약간 고아원 원장 같은 스타일이지. 누가? 네가. 왜냐면 옛날부터 안 된 애들을 좀 많이 챙겼다. 그 항상 원래 잘 된 애들은 안 된 애들을 안 보거든. 왜냐면 결혼식도 안 와. 왜 저랑 나랑은 안 볼 사이라고 생각하거든. 연예인 축구단도 굉장히 냉정한 게 뭔지 알아? 유명한 사람이 가면 연예인 축구단에 금방 이제 흡수가 돼. 안 유명한 사람 가면 아무도 그 사람을 안 챙겨주거든. 연예인 축구단을 또 광수가 나를 넣어줬지. 연예인입니다 하면서 데리고 갔는데 연예인 뭐 제가 연예인이야? 이거는 일어나는 짓인데 그냥 우리 것 좀 잘 됐습니다 하고 이제 내가 기원하는 건데 대학교 때 야간대학교 다닐 때 신입생활이랑 또 했지. 아. 또 보여줄 수도 있어. 우리 광수를 위해서라면 보여주세요. 잠깐 제가 다시 시간만 조금 더 주신다면. 아 이제 미더덕 한번 먹어볼까. 아. 와. 바다 향기가 흔해. 와. 깐풍기. 와. 더해다 드릴 거예요. 똑같이 지금 나가고 있어 밖에. 어. 새우튀김, 김말이 오징어튀김. 아이, 그 소주. 그거 말고 그러면 다른 거는. 오리훈제? 아, 오리훈제 괜찮은데? 나는 오징어 튀김이 땡기는데. 그럼 오징어 튀김으로 해주세요. 빨리요, 오징어 튀김이요. 우리 광수가 오징어 튀김 먹고 싶대요. 아니 여기 지금 23,000원이에요, 형. 근데 이거 한 명당 23,000원. 한 명당. 아, 야 완전 진짜 맛있는데? 나 중국집 깐풍기보다 크기가 커. 내가 봤을 때는 여기는 내가 소개시켜주고 이제 내가 못 올 것 같아. 한 잔 더 먹을 수 있어?
그래봤자 뭐 소주 두 병 아직 안 먹었어요. 한 사람당. 바로 안 하잖아. 신호가 오면 네 집에서 스파에 와. 어제 누구랑 왔어? 다이안티티랑 왔어? 응. 나무미키 회식. 응, 그거 편집하고. 약간 나를. 잠시만요. 아니 나도 하는 스타일이야 이제. 와우. 난 육전을 좋아해. 오케이. 와. 와, 맛있다. 먹어 봐. 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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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아니 진짜 딱 진짜 나오는 만큼 찍는 거죠. 손님 와도 오케이 오케이. 아니 결혼하셨어요? 나무? 나무? 이모한테 물어봐요. 반남습니다. 선생님 아니야? 발음이 안 들리는데? 반남습니다. 어, 반. 아우. 저 깨끗하게 먹어요. 와. 아, 가수가. 아. 이런 데 갖고 분위기가 화장실 어디에요? 그럼 야외 화장실. 맞아요. 진짜로? 예. 네. 쪼그려 앉아서 놓아야 되는 동. 아. 뭐 그거 중요해? 맛있습니다. 네. 아, 이런 데는 없어. 진짜 아니 없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찍었다니까. 이런 데는 없어요. 힘들게 산 사람들 봤을 때는 다 이거는 진짜 정확한 정답. 그런 사람이 포르쉐를 산다고? 지금 성공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살지 안 살지 이거 어떻게 알아. 처럼 이제 한 2년 동안 이거 울고 먹는다고? 어, 나는 포르쉐 계약자입니다. 출고 날짜가 다가오면 이제 덜덜덜덜 떠는 거고. 아니 안 한다고 그만인 거야. 10만 원으로 잘 활용했고 차는 옵티마로 갑자기 바뀌면서 생을 마감하는 거지. 와. 바삭바삭하다. 와. 아, 그거. 아, 좋댔다. 아니, 뭐 남아요, 이렇게 주면? 아니, 남냐고요? 안 남아도 난 막 주고 싶어. 아, 진짜. 맛있게 드십시오. 아, 나는 좀 불안한 게 이제 이거 올라가면은 내가 못 올까봐 사람들 너무 많아가지고. 그럼 안 된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 많아서 내가 못 오면 어떻게 해요? 자리를 항상 비워놔야지. 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